블랙헤드 많이 생기죠? 짜고 싶으시죠? 블랙헤드 짜면 안 돼요. 블랙헤드를 손톱으로 막 짜고 면봉으로 막 짜고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다 안 나오고 남아있어요. 그리고 더 커지고 딸기코 될 수도 있어요. 코 주변에. 그리고 여기 볼에 블랙헤드가 많이 생긴 볼 자꾸 짜시면 이 피부가 그 켈로이드 피부처럼 막 부풀어 올라와요.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블랙헤드를 안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절대로 짜지 마세요. 짜지 않고 짜는 방법도 안전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블랙헤드 있는 분들 보면 화이트헤드도 함께 있죠. 물론 블랙헤드가 하나도 없고 화이트헤드만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블랙헤드는 피지가 쌓인 곳에 구멍이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이고요. 화이트헤드는 피지가 굳어 있지만 하얀 비지처럼 굳거나 딱딱하게 굳어 있지만 그 구멍이 닫혀 있어요. 열려 있지 않는 거예요. 이 구멍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를 그냥 방치하시게 되면 생기는 문제점들이 되게 많아져요. 블랙헤드는 그냥 방치하시잖아요. 그럼 계속 산화가 되어 검어진 상태에 피지 주머니가 커져요. 계속 커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까만 블랙헤드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그 구멍이 커진 상태에서 없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파여진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작은 블랙헤드는 깨끗하게 닫혀요. 하지만 큰 블랙헤드는 제거해도 그 자리가 그대로 남아요. 화이트헤드는요, 구멍이 닫힌 상태에 그냥 두면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피지가 분비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커지겠죠. 근데 그 닫힌 상태에서 피지가 자꾸 분비되니까 이 피지를 먹고 사는 이 모낭충들이 헤집고 돌아다니고 세균들이 번식하게 되면 염증이 생겨서 뾰루지가 만들어지겠죠. 뾰루지가 막 빨간하게 올라오게 되면 아프고 그 자리를 치료하고 나도 흉터가 생기기 때문에, 또는 그 자리에 여드름 자국인 색소 침착이 되게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를 될 수 있으면 빨리 제거하시는 것이 피부의 그 다음에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예방할 수가 있겠죠. 제가 샵에서 직접 고객님들 관리를 할 때는요, 한 30년 전부터 저는 스위스에서 사온 아주 뾰족한 핀셋이 있었어요. 여러 개를 사왔어요. 한국에는 그때 당시에 그런 핀셋이 없었거든요. 30년 전이니까요. 근데 그 핀셋을 여러 개 사고 와서 지속적으로 그 소독을 해가면서 블랙헤드를 다 뽑아주었어요. 확대경 갖다 대고 블랙헤드를 짜지 않았어요. 다 뽑았어요. 블랙헤드가 청소년들은 얼굴 전체 블랙헤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특히 여성분들, 여드름이 없어도 코 주변과 요런 입 주변에는 블랙헤드가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이마 요런 부분에 블랙헤드가 생기죠. 쬐끔한 블랙헤드, 그쵸? 이런 것들도 다 핀셋으로, 뾰족한 핀셋으로 다 뽑아냈어요. 일반적인 뭉뚱한 핀셋은 안 뽑혀요. 자, 이 핀셋으로 뽑아야 이 피부가 벗겨지지 않고 다치지 않거든요. 블랙헤드를 제거한 자리에 텅 비어버린 자리를 그냥 두잖아요. 그러면 세균들이 침범하게 돼요. 피부에는 피부 상재균이 있어요. 이런 균들이 침범해서 다시 그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계속적으로 흉터로 남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구멍을 빨리 메꾸는 것이 관건이에요. 자, 이 구멍을 메꾸는 에센셜 오일 알려드릴게요. 와이드 티트리와 불가리아 라벤더를 반반 혼합을 한 것을 가지고 면봉이 하얀 면봉에 찍어요. 그리고 이 핀셋으로 뽑아낸 그 구멍에 갖다 대고 이 에센셜 오일들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한 1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가만히 갖다 대고 1분 정도 기다려요. 그리고 떼고 또 묻혀서 또 갖다 대고 그 구멍 안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1분 또 갖다 대고 1분, 이렇게 3번 정도 하셔야 되는데요. 일을 할 때마다 3번 지속하시고요. 이렇게 총 한 10분에 한 번씩, 총 3회 정도만 반복해 주시게 되면 그 구멍이 메꿔져요.
화이트헤드는요, 피치가 나오는 이 구멍을 이렇게 각질층 이렇게 막고 있어요. 얘를 제거해야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각질을 걷어내는 방법은 필링이에요. 아워 솔루션을 3일마다 1회씩 최대한 4주 이상 하시기를 추천해요. 물론 일주일만 한 두 번 정도만 해도 이 각질층이 제거되면서 일부 화이트헤드들은 빠져나와요. 이 구멍이 열려가지고 세안할 때 이렇게 모래알처럼 피부에 막 걸려요. 근데 이걸 집어뜯고 막 긁으시게 되면 끝까지 안 빠져나오고 남아있기 때문에 좀 걸리더라도 그냥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밀어내서 다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에는 짜지 마시고 각질을 제거하는 필링을 해주실 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코에는 블랙헤드가 생기고 헤어라인에는 화이트헤드가 생기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주변에 볼의 화이트헤드는 피지가 없어요. 피지를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볼에 생기는 화이트헤드는 피부가 민감해서 수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늘 보습을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일회용팩 있죠? 영양크림까지 충분히 바르고 일회용팩을 자주 해주시면 볼에 나는 화이트헤드는 피지가 없기 때문에 금방 가라앉아요. 화이트헤드와 블랙헤드를 예방하는 토너 만들어 볼게요. 추출물이에요. 위치아젤 추출물 100ml예요. 화이트 캄포 두 방울, 지라늄 버번 두 방울 블렌딩합니다. 카오말 로만 두 방울 블렌딩하겠습니다. 세다우드 아트라스 두 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자,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50회 정도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요. 쓸 때마다 한 10회, 20회까지 이렇게 흔들어서 톤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톤으로 만들었고요. 에센스 만들게요. 자, 호바 골든 10ml 브랜딩 하겠습니다. 10ml 브랜딩 했습니다. 자, 세인트 존 워트 학명이 하이페리쿰이라고 하죠. 하이페리쿰 10ml 브랜딩 했습니다. 각질을 녹이는 스윗알몬드도 10ml 브랜딩합니다. 자, 30ml 토탈 만들었고요. 자, 알콜로 소독해둔 30ml 공병에 자, 따르겠습니다. 화이트 캄포 두 방울 브랜딩합니다. 제라늄 버번 두 방울 브랜딩하겠습니다. 카오말 로만 두 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세드아우드 아트라스 두 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자, 충분히 흔들어 주셔야 되겠죠. 잘 섞일 수 있도록 50회 정도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아래 위로 하지 마시고요. 시계 도는 방향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돌려주시면 잘 혼합이 됩니다. 자, 화이트헤드와 블랙헤드에 사용하는 에센스 만들었습니다.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고 피지를 녹이는 역할을 하는 에센스입니다. 자, 영양크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센셜 오일을 혼합할 수 있는 베이스 크림입니다. 50g 준비되어 있고요. 홈을 조금 파겠습니다. 에센셜 오일 들어갈 정도 홈을 팠고 자, 여기에 화이트 캄포 4방울 브랜딩합니다. 제라늄 버번 4방울 브랜딩할게요. 카오말 로만도 4방울 브랜딩합니다. 세다우드는 3방울만 브랜딩할게요. 피지가 아주 많은 분은 4방울 넣으셔도 돼요.
카오말 로마를 세 방울 넣고 세다우드를 네 방울 넣으셔도 돼요. 세 방울 혼합했어요. 건조함에서 화이트헤드와 블랙헤드가 있는 분은 여기에다가 호호바 골든 1ml 넣고 혼합하셔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50번 정도 잘 섞어주셔야 되겠죠. 저 밑에 바닥에 오일이 내려가서 안 섞이면 안 되니까 빨리 이게 분리되면 안 되겠죠. 분리되지 않도록 잘 혼합해 주세요. 자, 이 크림 공병에 재유화를 하는 중입니다. 이 아로니 매직 크림은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보습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에센셜 오일을 혼합할 수 있도록 비건이면서 또 천연 성분들로 만들어진 천연 계면활성제나 보존제를 사용한 천연 크림입니다. 다른 영양 크림에 혼합하시면 안 됩니다. 인공향이나 인공적인 성분이 들어간 크림에 혼합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크림 다 만들었고요. 자, 화이트헤드와 블랙헤드의 효과적인 토너 그리고 에센스 크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으로 제가 영상을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세요. 감사합니다.